시편 13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로 그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마지막에는 버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근데 주께서 지으신 것을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는 영원하신 분이고 나의 주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께서 지으신 이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은 사무엘하 7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윗 아래에 다 놓이게 되어져서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로 내가 이것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견고히 그곳에 세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원색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영광인 것을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 왕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가를 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이
함께 할 때 자기의 왕권도 온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크신 이름이 모든 열방에게 다 알려져서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 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나의 모든 것이 견고해지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자 해도 성을 건축하고자 해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성을 지키고자 할 때 그 파수꾼의 수고가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이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서 감사는 영어로는 thanks죠. 근데 여기서는 praise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원어를 사용했어요. 즉 주님을 praise, 높이 찬송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무것도 내게 다른 우상이 없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게 단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만이 진심으로 그분을 높여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그 왕위에 앉히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강변에서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부르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시온의 노래를 이스라엘이 언제 부르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압니다. 몰라서 부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됐지.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니네들은 그렇게 너희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해봐. 그리고 그걸 찬송하면서 기뻐해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서 우상을 찬송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들에게 이와 같은 조롱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송을 하는데 내 삶에 매임있고 내 삶에 완전히 고통 속에서 매여있고 어느 것을 보아도 구원을 맛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비웃었던 자도 교회를 깨우뚱할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노래라는 거를 불러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노래처럼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기뻐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얻었으니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이 말씀만 볼 때는 이는 이미 다 성취했으니까 이미 왕이 된 약속이 그에게 성취됐으니까 그때는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에는 그 밑에 숨겨진 이의 믿음과 이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 중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경배하는 이유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며 그분은 반드시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 모든 예배 속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속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자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그분을 praise,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은 모든 신들 위에 그분은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그분은 뛰어난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여도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나의 주 예수님 뿐이다. 이것을 믿을 때에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업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나의 삶이 이끌림을 받되 구원함을 받을 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나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은 이미 그 모든 복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셨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다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고치고 귀먹인 자의 귀를 듣게 하신 그분이세요.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인 거예요. 또 그 성령님을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안에 지혜도 들어온 거예요. 계시의 영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찬양할 때 나에게 다 준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은사 주시옵소서, 저런 은사 주시옵소서,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랬는데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만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자인 것을 또한 증거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사자 굴에도 풀무불에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건지신 건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과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믿지 않냐면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어떤 행위로 교회를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예배에 어떤 순서를 따라 한다고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는 건 무슨 믿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증거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를 져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송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그 행하심을 노래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나에게 이런 구원을 있었어. 그러면 나도 그래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그 위에 크게 하셨대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말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는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있은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아무리 부른들 그 이름은
그냥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그 호명되어진 그들이 부르고 있는 많은 주의 이름 70가지나 됩니다. 그 이름을 다 합쳐도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름이 예수님이 다 가진 이름이고 그 이름 이상의 분이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 위에 크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세겜이라는 것과 단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드리던 세겜에서 드리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5장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이 소리예요. 그분이 진리가 되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의 추종자란 얘기는 할례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종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할례의 일꾼이 되어졌다, 종이 되어졌다 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할례를 온전케 하셨어요. 구약의 할례는 그냥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지만 그 양피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곳이죠. 씨를 뿌려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양피를 베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의도는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는 이삭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씨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율법의 양피를 베는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종된 자처럼 와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용물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그 몸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씨를 뿌려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의 모든 자녀들은 다 피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도 아버지 정한인 때까지는 휴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게 했다라는 말이 2절에 있죠. 그래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했지만 그분의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이 4절에 때가 참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명분은 그냥 아들의 명분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할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찬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경배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경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저 세겜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장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의 교회가 된 자들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한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냥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의 교회요 믿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면 그분을 경배하는 자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그분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요. 반드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자요. 그렇게 된 자들이 드리는 진정의 예배.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아는 자요.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인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하게만 하면 혼이에요. 영혼이라고 해석을 하면 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 즉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영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인식도 못해요. 그런데 내 혼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날에 주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니까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힘을 얻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가 낙심하지 않게끔 더 힘을 주시니 더 믿는 믿음이 생겨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일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즉 경건, 온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 안에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맡긴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도 건지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경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내게 허락하실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할 것은 오직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주님을 찾다 보면 통곡도 나오고요. 눈물도 나옵니다. 간구와 소원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되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꼭 죽을 병에 들어야 하지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 하나를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놓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피를 갖지 않은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늘 모든 것을 간구로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8절에 세 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말하는데 그는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가 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그가 많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와 같이 그에게 겸손해질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요. 어떤 건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데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 그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때를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준 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라.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를 찬송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 땅의 모든 왕들, 그들은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터나를 내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났을 때 그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꾸며요. 무슨 조서를 꾸미냐?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느냐? 30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이 주었을 뿐인 것이고 그걸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총명이 떠나갔다가 그의 총명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금 그가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도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누가 또 이와 같이 찬송을 했어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유대인들을 다 보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의 영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내려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그것이 지어지도록 했는데 그것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또 보내요. 고레스 왕이 얘기한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허락한 왕입니다.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한 다리오 왕은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는 사람이고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다가 다시 건진 사람은 다리오 코도마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조서를 내린 것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그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다니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찬송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무엇을 말함이에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든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 권세를 사용했어도 그 권세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나를 높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린 것도 이와 같이 세상 임금들도 그 왕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그 길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길들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 영광이 이와 같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다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멀리서도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심령에게 주님은 늘 그 눈을 향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교만하게 나를 높이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낮은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십일조를 드렸는지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근데 세리는 오히려 그는 얼굴을 쳐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 앞에 엎드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는데 무슨 믿음?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여 믿던 안 믿던 모든 자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뿐이시고 그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그분 앞에 늘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져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오직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마음가짐 이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본문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소성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생시키시는 분은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단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는 단 한 분이에요. 나를 치유하시는 단 한 분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단 한 분 구원자에서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통치자요. 유일한 심판자요. 내가 경배할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8절까지 뭘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종도 할 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성결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라고 번역됐지만 내게 관련된 것들을 위하여 내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하여 다 완전하게 하시리니 보상해 주시리니 그랬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하시리니예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분에게 있습니다. 무너진 나 온전히 하실 수 있어요. 다 헐어버려진 예루살렘 온전히 세우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도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완전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예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분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그분만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만 돌린다면 아버지는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 영과 혼과 몸,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간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 구원자, 통치자, 주권자, 우리의 가는 길에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오. 믿고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온전히 친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리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시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여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돌아보시고 살피시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편만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 가운데 있고 만물의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안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이 마음 놓고 뜻 하시는 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손의 움직임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외면치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속한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 한 분 경배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